이 봉준호 특유의 작품 세계가 그대로 투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. 기생충 수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게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. 작품 자체 힘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데 로컬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일종의 아카데미를 도발하는 게 아니었나, 다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 오스카 이 캠페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CJ와의 협업은 어느 정도였는지, 그리고 매번 화제가 되는 수상 소감도 다 계획이 돼 있으셨던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, 생각해보니까 이 오스카 캠페인은 아까 박경님 씨도 얘기했지만 송강호 씨가 쭉 같이 하셨잖아요. 네. 이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자, 모든 것은 계획에 있었습니까? 질문이 다섯 개 정도. 네.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네. 네. 그 저희 뭐 캠페인 예, 뭐 모든 영화들이 이제 후보 오른 영화들이 다 오스카 캠페인을 열심히 하죠. 그렇죠.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제 저희 북미 배급사 이제 리온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중소 배급사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해서, 물론 그 톰킨이라는 분은 이제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온 분이지만은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뭔가 약간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? 다른 뭐 거대 스튜디오들이나 그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대신 이제 열정으로 저희는 뛰면서 그 말인즉슨 저와 이제 강호 선배님이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그 것인데, 뭐 실제로도 코피를 흘리신 적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열정으로 이제 메꾸는,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인터뷰가 한 600회 이상, Q&A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회 이상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그 소셜미디어의 아이디어들, 반짝이는 아이디어들, 그러니까 다른 뭐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뭐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TV나 큰 잡지에 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물량 공세라면은 저희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저희 똘똘 뭉친 뭐 네온, CJ, 또 바른서 저희 또 배우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쇠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이게 왜 이게 저뿐 아니라 계속 이제 다른 뭐 그 무슨 노아 바운벡 감독이나 주변에 뭐 토드 필립스 조커 감독님이나 타란티노 감독님 보면은 이 참 바쁜 창작자들이 잠시 창작의 일선에서 벗어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, 스튜디오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쓰고, 그게 좀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,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검증하는구나, 어느 작품이 어떤 면이 뛰어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되게 세밀하게 진지하게 그 점검해보는 과정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 5, 6개월의 과정들이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로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과정에 함께 하셨는데 이제 어떠셨는지. 네. 감독님께서는 좋은 말씀 다 잘해 주셨고, 저는 이제 미국 처음 갈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경험하는 어떤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고 해도 무방한데, 한 6개월의 그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예술가들과 같이 호흡하고 늘 보면서 얘기 나누고 또 작품도 보고 이 과정을 봤다 보니까, 미국에서도 제가 이런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참 내가 아니라 그분들, 그 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었지 않나. 그래서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과 세계 영화인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공통점에 대한 어떤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나,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으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으로 제 자신 작아지는 그런 느낌, 그만큼 위대한 어떤 예술가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로컬 얘기 물어보셨는데, 네.
아니 제가 뭐 처음 캠페인 하는 와중에 무슨 뭐 도발식이나 하겠어요? 그냥 그때 그냥 질문 내용이 네, 영화제 성격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깐느, 베니스, 베를린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영화제고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쓱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그게 어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뭐 트위터에 많이 올렸나 봐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얘기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. 또 그 처음에 하셨던 질문, 그 빈부격차를 다룬 뭐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이번에 폭발력에 괴물 때는 괴물이 이렇게 한강변을 뛰어다녔고 설국열차는 이제 미래의 기차가 나오는 둘 다 이렇게 사이파이 SF적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. 그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이렇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. 그럼 앞으로 작업하시는 두 편의 작품에도 투영이 될까요?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편의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것이에요. 그래서 뭐 이 기생충이 뭐 어떤 반응을 얻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거 사실 관련이 없고요.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속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저나 여기 뭐 배우분들이나 뭐 우리 제작사분들이나 다 평소 우리 해왔던 대로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찍은 영화인데 오늘날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가 온 것이라서 뭔가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런 이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거든요. 평소대로 우리 그냥 완성도 있는 영화를 한번 정성스레 만들어보자 라는 것으로 했었을 뿐이었고 그 기조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별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. 뭐 접근 방식이 다르다거나. 그래서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. 수상소감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. 감독님 알고 계셨습니까?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. 예, 유세윤 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. 존경합니다. 문세윤 씨도. 네, 네 엄청나죠. 예, 뭐 최고의 엔터테이너신 것 같고 그 오늘 아침에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. 네.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되게 네, 저로서는 영광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니까 그 내용을 뭐 말씀드리는 건 좀 네. 실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자를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문자 아닌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. 네, 최고의 응원을 받으셨네요.